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뒤집으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뭘 뒤집는데, 이 사람. 판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을 찾아보시면은, flipped learning, flipping your classroom,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inverted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에는 학자들이 자기 용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용어가 다양하게, 뭐, reverse, engineer, education이랄까, 용어들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요즘 와서 대체로 이제 수렴되는 것이 flipped learning, flipping classroom. 이쪽으로 많이 대세가 되어, 용어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참, 그러다가, 뒤집힌. 처음에는 역전이라 이렇게 번역해요. 역전하니 좀, 또 그렇잖아요. 한문을 설명해 역전이라니, 역전시켰다. 뭐 이런. 뒤집히는 게잘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용어를 써봤습니다. 내용적으로는 IT enabled active learning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그 능동적 수업, 자기주도적 수업인데 이걸 IT가 이네이블하게 해준다. 이달 말이면 이 책이 나올 겁니다. Flip Your Classroom이라는 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게 그다음에 아티클로 많이 나왔던 책으로 나온 건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야 이걸 빨리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나올 텐데. 당신의 수업을 뒤집어라. 좀 표현이 어쨌든 이 뒤집는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고등학교,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해서 자기들의 경험을 적은 것인데, 물론 저희는 이제 그 고등교육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고등, 초중고 대학에 똑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에서는 초중고 대학 다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대학에만 되는 것도 아니고 초중고에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념은 이제 교육의 마대를 전체를 다 바꾸는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심지어 산학협력하는 부분들 지금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이난 크레딧 학점 아닌 교육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부터 먼저 이게 시도돼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 토마스 프리드만이 한 이건 레볼루션이다. 판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알지만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위에다 건물을 뭐 리마델링 한다든가 뭐 어떻게 고치고 뭐 이런 게 였는데 이젠 파운데이션 자체를 새로 깐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바뀐다는 건 레볼루션이죠.